왔어요. 나이쪼입니다. 조각 초보는 굴을 먼저 깎아봐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을 깎아야 되냐면 바로 기초문제 다음인 응용문제입니다. 응용문제는 미니언즈예요. 자, 여기서 아니, 기초문제가 구인데 왜 미니언즈가 응용이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동그란 구에서 길쭉한 버전이 타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스케치 도안과 동일한 사이즈로 잘린 나무 토막을 준비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연필이나 샤프를 가지고 스케치를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뚝딱뚝딱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저니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응, 근데 틀림?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잘 그리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큰 덩어리감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바나나 킥 하나 그려준 다음 두 번째, 큰 비례를 잡아줍니다. 여기에서 큰 비례란 미니언즈의 옷과 안경의 경계선을 말아요. 세 번째, 디테일 잡아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케치를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기 보이는 띠톱 기계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덩어리감을 다 잘라내줍니다. 저 띠톱 기계 대학생 때 써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익숙한데 however 너무 무섭다. 진짜 무섭다. 뭐가 그렇게 무섭냐면 이렇게 가다가 손가락 하나 잘라먹는 거 예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 무서워 이러면서 치워주는 겁니다. 저것도 이제 손 집어넣어서 치우게 되면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고란 게 항상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집중을 해야 돼요. 저리 꺼져. 그렇게 두려움을 무릅쓰고 짜잔, 스케치 외곽 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줬습니다. 옆면에 있는 스케치도 같이 날아가 버렸네요. 하지만 괜찮아, 다시 그리면 돼요. 완성! 스케치 정도야 껌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껌 두 번 씹지 말아라. 너무 귀찮다. 자, 이제 조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측면 스케치 외곽 부분을 잘라주시고 난 후에 대각선을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면, 옆면, 반측면을 만들어줍니다. 옛날에 미켈란젤로 선배님은 거대한 대리석 안에 천사가 들어있고 나는 그걸 꺼냈을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약간 상한 것 같은 누에고치 안에서 바나나를 꺼내볼게요. 야무지게 솜에 걷어주고 약간 진짜 바나나 껍질 벗기듯이 밀어주고 뚝뚝 끊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 있는 부분들 보이죠? 여기를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보이시죠? 미묘한 단차 보일 거라 믿음. 그 다음 안경 위치도 잡아주면 그러면 얼추 다 했어요. 야, 너 시험 공부 다 했냐? 라고 친구가 물어봤을 때 어? 나 공부했는데? 에서의 공부한 그 정도 100점은 맞을 수 없는 상태지만 60점은 가겠다 싶은 그 수준으로 조각이 됐습니다. 그래도 시험 공부 할 만큼 했으니까 야! 너 왜 거기 앉아있냐? 내가 줬냐? 야! 야! 아 뭐래? 자, 60점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80점까지 공부해볼게요. 80점으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애꾸눈으로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이 깎은 건 엄청 깨끗한데 제 건 왜 이렇게 더럽죠?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지나치게 잘한 것 뿐이지 내가 못한 건 아니야 라고 자기 암시 걸면서 마저 깎습니다. 칼집으로 단차를 톡톡 줘가면 어느새 이미 만들어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라냈던 30개의 조각도들 중에서 눈동자 곡률과 딱 맞는 조각도를 찾아내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럼 90점까지 온 거임. 이제 마지막 단계, 여기 머리에 꽂혀있는 삭을 한번 심어줄게요. 이렇게 크기가 작고 커다란 부속품들은 부러질 위험이 있으니 따로 만들어서 조립해줘야 됩니다. 스케치 모양대로 외곽선을 잘라내준 후에 살살 깎아가면서 입체감을 챙겨줍니다. 안녕 새싹아? 내가 널 만들었는데 또 어딘가에 심길 곳이 필요할 것 아니니? 그래서 얘가 네 화분이 될 거야. 머리 딱 돼. 톡 잘라주고 두개골을 조준합니다. 새싹아, 여기가 이제부터 너가 살 집이야. 그렇게 미니언즈 조각이 완성됐습니다. 나무 질감도 이렇게 매력적이지만 난 여기서 끝나지 않음. 채색할게요. 사실 여기까지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저는 미니언즈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얘 정체가 바나나인지 아니면 노란색 바나나인지 아니면 껍질을 까먹는 노란색 버네나인지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니언즈 팬분들은 이게 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니언즈가 바나나인 거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그렇게 바나나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나면 미니언즈 완성입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과 다르게 나무 조각 특유의 그 썰려나간 질감이 너무 좋아서 그 마띠에르를 살리기 위해 색연필로 이상하게 칠해봤고요. 노란색과 대비되는 청키한 무드에 데님을 입혀서 70년대 80년대의 펑키한 느낌을 살려봤어요. 여기서 쓰고 있는 검정색 뿔테 안경은 사실 안경이 아니라 고글이고 고글을 씀으로 인해서 마치 비행 조종사가 된 것 같은 소년의 천진난만함을 살려봤어요. 그럼 여기까지 저의 헛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조각으로 만나요. 안녕.